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7표, 부 10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1표, 부 109표,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